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앞만 돌아다녀도 안 되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포기하고 여기 가보자. 내가 얼마나 퀘스트를 안 포기하는데 지금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여기 지나가 볼까요? 지나가? 7시 40분 언제 되는데 그래서 저장하고 교차로 여기 저장해. 아직 다 있죠. 저거 씌우고 다음쪽 세 번째 번하고 뭐하지 이제? 일단 돌아다녀야 되나? 저장 버튼 또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 일단 가는 데로 가보자. 대피소 있는 쪽 가야 되겠다 했으니까 이쪽 맞는 거 같아. 안 가본 데 가보자. 그냥 앞으로 나아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여기 뭐 있어? 사이에? 어? 여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공항이나 시청으로 가자고? 여기 아니고 그러면 여기도 못 가지? 못 가네. 공항이나 시청 가는 길이 쟤 도와주려다가 세월아 내월아 다 갈 것 같아서 시청 가는 걸 목표로 잡아야겠어. 이거 저 퀘스트 깨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안 보여. 까매가지고. 시청 가는 법, 아시는 법. 야, 얘는 지금 앉아보자 못하는 거야. 도움 별로 안 돼. 여기? 문 닫혀있고. 여기 막혀있었죠? 이쪽? 어, 단차 있다. 단차? 뛰어, 뛰어, 뛰어. 아, 못 올라가? 젠장. 뭐하지? 진짜 숙제밭과 폐허가 된 도시인데, 지금. 이만 봐도 레스토랑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왜 기어 나와, 나 지금. 일어나. 아무리 봐도 레스토랑 근처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나 근데 왜 이렇게 기어 나와? 어디야? 아, 화면이 지금 확대됐구나. 레스토랑이랑 그 오석가게 있는 데 근처 같아. 내 생각일 뿐이긴 한데. 안 가본 데도 가봐야 되거든요. 여기도 아니고. 반대쪽? 일로? 컷센터 있는 쪽. 일로 돌아갈까? 안 가면 다 가봐, 그냥. 일단. 여기 아니고. 갔던 데. 아, 간지러워. 긁자. 피부 긁긁. 긁자, 긁자. 플레이하면서 막막한 거는 답이 없어. 게임 포기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즐겁게 이왕 한 거. 보석가게 어디냐. 지친다. 빨리 나와. 여기? 여기 사산점. 카센터. 여기 무너진 곳. 여기 왠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냐, 여기는. 계단? 같은 게 있네? 아닌가? 아닌가? 아니요? 여기 뭐 있어? 다 뒤져봐. 다 눌러, 그냥. 어, 계단 있다. 얘 올라가, 여기. 특별한 점이 없어? 그때 그 소녀 옷 소리 들은 거잖아. 뭐야, 대체. 여기로 들어가? 못 들어가네. 아, 있긴. 제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서 나와서 일로 쭉 가볼까? 도장 습관 있는데. 아, 팔절이요.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닌가? 반대쪽인가? 일로 갈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 아니라고. 공항이나 시청 쪽으로 가자고. 여기가 아닌 반대쪽이란 거잖아. 일단 가봐. 반대쪽도 가봐. 쭉 그냥 걸어봐봐. 그냥 걸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쭉 나가보자. 슬슬 밤 돼서 저도 무섭거든요.
지금 9시 43분이야. 벌써 10시 다 돼가. 시간이 너무 늦었어. 안 열어? 이거 못 지나간단 말이야? 넘어가. 뭐 어떻게 지나가 여기? 또 들어가? 여기 보석가게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여기. 제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쩌지? 안쪽이 아니면 보석함이래. 보석 쪽이 아니면 레스토랑 쪽 다시 가볼까? 솔직히 여기 갈 곳이 레스토랑 아니면은 여기 보석분인데 지금 파스타 여기도 얻은 거 보면 레스토랑 쪽이 맞는 거 같은데 앞만 봐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가장 효과 볼 만한 곳? 너무 그럴싸만 할 만한 곳. 그럴싸만이면 그럴싸 할 만한 곳. 여기? 여기? 여기 막혀있는 것 같아서 안 갔는데. 뚫려있네? 아, 진작 이리로 갈 걸. 아저씨, 하이. 아, 여기 시간 지나서 통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 보면? 아, 혐오한데 뭔가? 일로 가는 줄 알았으면 진짜 일로 갈 걸. 진짜 엄청 헤맸네, 씨. 직감이 맞은 게 되게 신기하고 대단한 거야. 누구세요? 저기 실례합니다. 복장이 너무 수상한, 선생님? 쌤이네. 겨우 찾았네. 아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죽었다고. 계속 모르는 거보단 아는 게 낫지. 돈 내줘, 그리고. 만년필. 충격? 돌려줘. 어차피 스토리 진행상 필요해. 또 전에 잔인해. 사실을 너무 많이 전했는데. 아, 사실 그 자세히 얘기했다 이건가? 일단 두번 얘기한 건 맞으니까. 인성,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준 게 낫지. 이건 인성이라 볼 수도 없고. 고마워, 일단 알려줘서. 말을 해. 그냥 가? 그럼 싸가지. 말을 안 해서 스킵했는데. 좀 싸가지. 고맙다고 했겠지, 대충. 그쵸? 저기로 걸어가고, 난 이제 새로운 데 가야지. 아싸라비. 어깨빵. 신나는 어깨빵. 신나는 어깨빵. 예. 저장 스팟? 무시해. 필요 없어. 지쳤어, 난 이제. 난 이제 지쳤어요. 여기서 건너왔죠? 여기 아니고. 사람들 어깨빵 날리면서 지나가. 여기로. 저장 스팟 있는 곳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힘들었다, 진짜. 식은땀 나요.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거 되게 길어, 게임이 너무. 난 끝날 줄 알았어, 솔직히. 불탄 곳에서. 근데 아니었어. 어림도 없었죠? 가야 되죠? 여기 문 닫혔죠? 도발 버려져 있어. 시장 가. 가. 저장해. 복구의 5일째? 힘들었어. 저장해. 다음으로 가. 새로 저장하고 가. 시청 앞 대피소에 가라냐면은 거베라 쪽 가라 했거든요. 근데 일단 멀다 했고 스토리 달라지는 거 보고 싶고 서브 메인이 아니고 서브 엔딩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제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자애는 막 도와주고 서로 우리 위해주고 막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남자애가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른 애들도 좀 보고 싶어. 정석 엔딩 말고. 나는 말안 들어. 그리고 얘네 악행하는 애잖아요. 주인공이 강녀처럼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솔직히 잘안 되는 것도 3교육일 수 있어. 그리고 어디로 가든 재난 게임이라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엔딩이 아니어도. 애도 구조, 쟤도 구조되고 이런 거 아니까.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 차만 안 돌아다니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닌다더니 내려서 온 거야? 여기? 일단 가보자.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봐야 알지. 이 퀘스트 하나 깨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 순간의 선택이 좌우한다. 지진 났다, 지금. 떨림 느껴진다, 플스. 기계에서. 헬로, 하이. 대표소가 너무 멀잖아. 근데 고베라 좀더 멀대, 얘야. 여기 가까운 거래. 시장? 시청? 시청 좀? 헬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여기야? 하이. 대피소 왔어. 물건 가져가. 왔어, 안경. 안경순이 됐어, 안경. 비켜. 인성질. 여기도 가져간 사람 꽤 많네. 얘못 넘어가고. 대피소? 사람들 치고 다니기. 고민 중. 낙천적인 여자도 있고, 여성. 저쪽 돌아가야 되나? 대피소 왔는데 왜딴 데로 가야 돼? 여기가 아닌가 봐. 아, 피곤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대피소라면서 왜 주인공은 절로 안 가고 뒤편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왠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비켜. 여기 아파트야? 결국 걔는 그냥 도와주러 가자 이랬다가 못 도와주고 너 심한 일 당하고 끝이야? 버려두고 온 거네, 결국. 도와주는 줄 알고 나는 여기서 헤맸는데. 괜히 일자리 찾아서 헤매는 주인공. 어디 가야 돼요? 일로 왔던 데구나. 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니. 여기? 대피소? 여기 어떻게 지나가, 근데? 넘어갈 수도 없는데? 저쪽으로? 어떡하지? 대피소? 흔히 나타나 가는가? 여기 뭐 우물에 뭐 있어? 없는데? 말 걸어보고 막.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못 넘어가냐. 나무 있다고. 아저씨 뭐예요?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있어. 어디 가? 나 그러면 뒤로 어떻게 넘어가? 아, 나. 다 빼돌리고 싶다고. 자주. 어차피 악행할 거 이왕 하는 거막다 저질러버리고 싶어. 길 헤매는 거지 같은. 여기 뭐 있다. 일로 내려가나? 여기 못 내려가? 못 내려가니? 막혔어. 못 가고. 케이크인가 저 공원은? 얼마? 여기가 아닌가? 이쪽인가? 여긴가? 아닌데. 육교? 아니네, 육교가 아니구나. 뭐라고? 여고생이야? 뭐라고 했어? 비치지 말고 옆에 가서 이거 물어봐. 도로 끝쪽에 대피소인 공항이 있을 텐데. 도로 끝? 여기? 힌트 주네, 그래도 다행이다. 개고생만 하다 끝날 줄 알았네. 안녕?
피수행하면 몇십은 생활할 수 있어. 근데 왜 일로 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나뭐 할머니 서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우리 그쪽 여기 아니야, 근데? 아닌가? 여기 대피소야? 아닌데? 여기서 오는 사람이 대피소로 갈수 있다고 믿는 게 저쪽 끝이면 저쪽 끝으로 가라는 건데. 여기 못 넘어가? 못 넘어가고. 저기 계단인가? 아저씨 하이. 여기 무너졌어? 길이? 아까 봤던 데 같은데? 못 올라가네. 안차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다. 경찰 아저씨 저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아까 경찰 서 있었는데 여기 아닌가? 아또 여기 왔어. 빨리 대피소로 가야지. 여기 잘 왔나? 잘온 거야? 아닌가? 이상한 데 가서 대피소 가라고 간 건가? 이상한 데 왔었나 보다 내가. 그쪽이 아닌데 반대로 갔나?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도로 끝이면 여긴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대피소 이쪽인가 봐. 여긴데? 대피소가? 너 어떻게 알아? 여기 대피소잖아.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더. 여기도 못 가잖아. 못 가고. 막혔고. 다말 걸어볼까? 사람들한테? 아, 손가락 아파. 젠장. 이 사람 모여있네. 어떻게 건너가? 진짜 스트레스네. 지금 헤매볼게요. 또 도를 봤는데 대피소 접수처밖에 없어. 그러면 접수처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맵이 이거밖에 없으면 다말 걸어봐. 아까 그 사람들한테 말다 걸어봐. 야외에서 지내야 한다니 괜찮을까?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저씨, 아줌마, 학생. 너뭐 아는 거 있니? 뭐지? 여기? 안 되고. 어떤데? 안 되고. 대피소 설치 말고 없는데 뭐가? 불빛 있는 곳? 여기? 안 되고. 못 지나가고, 못 지나가고. 여기 뭐 있네? 여기? 아니, 봤던 건데. 못 지나가고, 불빛 있는 곳. 아저씨, 뭐 하세요? 불길이 아니신데? 그러면 불꽃길만 걸으세요. 아니시면 되니까. 여기 사이 못 들어가지. 비벼고 막. 여기다 누르고 다녀. 비비면서 다 누르고 다녀. 동그라미. 뭔지 일어날지 모르잖아. 여기 못 올라가? 이 정도 단층은 올라갈 수 있지 않니? 주인공아? 나사리야?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나사리 씨.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밝은 곳으로 가볼까? 내가 모르겠다. 여기 지날 수밖에 없겠어? 맞던 데가 여긴데. 일단 지나가 봐. 여기 아니야. 대피소로 가야 된다.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야, 대피소를 내가. 갔어 분명 대피소를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없어 뭐가. 이 주변에 있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여기 건너봐.
차만 있고 비켜봐 아저씨. 아니 차밖에 없고 갈 데도 없고 단차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가. 반대쪽이랑 뭔데 그럼. 잘 먹었더니 배가 막 부르고 가스 차고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러네. 안돼 그러지마. 편집하기 힘들어. 이게 무너졌어 다리. 이제 봤어 무너진 거. 지진이니까 하긴 무너질만 하지. 불빛 있는 곳으로 가랬는데 얘네가. 불빛 여기잖아. 안내하는 길인 것 같은데 불빛이. 일로? 못 가고.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아씨 여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느낌이. 어 됐다.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주인공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여기 아니야? 지나가. 아 여기 못 지나가? 얘 사이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주인공 얼마나. 아 근데 여기 좁긴 좁다. 날씬하지 못한 거 열렸는데 엄청 날씬한데 못 들어가네. 여기 아닌가 봐. 일어나. 여기 아닌 것 같고 넘어갈 수 있는 좀 설렘네. 괜히 설렜네. 뭐 하세요? 조금만 더 걷자 이거네. 쉬워. 발전기니 이거 뭐니? 친구야 이거 뭐니? 사람이 많은 걸? 전에 왔을 땐 분명 이리로 갔었지. 여긴 나중에 내려가는 곳이고 절로 내려가면 이리로 가지나?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어? 여기 뭐 있어? 아 아니네. 아시다 못 지나가고 여기서 뭐 해야 돼 그러면. 근데 뭘 하지? 분수대? 아 여기, 여기 길 있다. 아 처음 봤어. 아 바본가 봐. 시야 좁아서 씨. 개고생만 했네 쓸데없이. 하이. 뭔가 불친절한 게임이. 귀찮은 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지도에도 표시가 안 돼 있어.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야 대표 그 지도에. 황당한데. 아저씨 하이. 비켜 이씨. 물 찼어. 못 가? 갈 수 있는데? 빨아줄 정도도 아니네.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쓰레기장 쩔어. 태워버려. 다 불태워버려. 공중화장실 못 들어가고 사용분실. 하이. 뭐라고? 어 그래 처음 들었는데 말이지. 이재민 이승 계획 있는 것 같은데 난 들은 거 없어? 뭐야 이게 이재민 이승 계획? 이송 계획인가? 이송 계획. 아 나 이때 이승 계획이라는 줄.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 죽으라는 건가? 이승 계획?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바보 마냥. 사람들 죽이는 게 꿈이는 거야? 대박 이랬는데. 아니 그럼 너무 올무다 이건. 우리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어 아니네 막혀있네. 아저씨 뭐 있어요? 대화 다 하고 다녀. 그 사장은 피로가 풀리지 않아. 다 안 즐겁대. 배터리도 없고 걱정되고. 어 즐겁다는 사람 한 명 있네. 아 근데 여기 왜 왔어 이럴 거면. 굳이 뭐 필요가 없는데?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방해하지 마.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내 말이. 여기 미로야? 또 찾아다녀야 돼? 아 뭐야 뭐 어떻게 가야 돼. 어 짜증나. 스트레스 확 받아. 여기 다니는 거 맞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뭐 하세요? 대피소 여기랑 안 맞아 딴 데 가자고? 누워있는 남자.
쓰레기 뭔가 관연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치워줘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빨리 그걸 다 걸어. 여기까지 냄새가 나서 힘들어. 쓰레기가 있는 곳을 자야 한다니. 아니 고등학생 비켜봐. 저 아저씨 따라가보니. 아저씨 내가 쳤어. 그 느낌 나 컨트롤러로. 아저씨 별 얘기 안 하네. 소득이 없네. 여기 쓰레기 쌓여있는 거 봐. 대량의 쓰레기가 놓여있다. 여기 어떻게 가는데? 못 지나가고 냄새 난다 그랬고 비켜. 필요해. 뭐야? 반창고? 아 쓸데없어. 복구할 순 없을까? 건물을? 몰라. 여기 어떻게 넘어. 아 아까 거기구나. 뭘로? 여기 사람 또 있어? 어! 아 오던데 역시 여기 돌아다니는 게 잘 있네. 안 갔던데 막 돌아다니니까 생겼어. 불 켜졌다. 여기 안 가본 것 같은데 하니까 있네. 우리 들어왔어 다행이야 이러고 있네. 뭐야 왠지 뭔가 야망? 욕망? 뭐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계략? 숨겨진? 목욕해. 계속 못 씻었는데. 노천탕. 힘차게 뛰어들어. 아킹 포인트 1점. 머리로 피가 쏠리고 말았다. 옷을 안 벗었다 생각했다. 처음 보는 간이 목욕탕.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목욕탕이야? 뭔가 좋은데? 벌써 목욕하고 왔어? 노천탕이더라. 여긴 마음이 편하네 이러고 있네. 여기 사람들 지진에 비해 꽤 안전한 것 같기도. 이제 피로의 한계가 오고 있어.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 아 이참 너무 늦잖아. 짜증내는 나면서.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뭐 없네. 대화 또 하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어떻게 오나 했더니 다리 건너는 거지. 또 모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괜히 헤맬 뻔. 손가락 아파서 안 돼. 고양이가 걱정돼? 고양이 안 돼. 그때 그 버려진 고양이 아니야? 연락 없나요? 하이. 왜 사람들이 뭐 없나? 그렇게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뭐 주던데. 미션이나 뭐 음식이나 아니면 아이템이나 이런 거 주던데. 다들 지쳐있고 나도 그렇지만 고양이 걱정된다는 생각 빼고 저리가 뭔가 액 이랬어. 불안에 껴들어. 뭔지 모르지만 여기 못 가는데 가보자. 방금 딸꾹질 났어. 피임 나고 했어. 참았어요 저러고. 죄송해요 콜라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린다고 지금 항의 중? 하고 싶은 말 없어? 제일 늦은 사람 누구야? 이제 나야 이제. 아 높은 사람 불러오라고? 제일 늦게 온 사람 불러오라고 하죠. 책임자 나오라 그래. 악행해버려. 같이 가자고? 다 같이 가? 이재미한테 떠밀려 시장을 찾기 위해 시청으로 간다. 떠밀리는 건 아니야. 솔직히 원래 갈라 그랬어. 슬슬 졸리다 나도. 벌써 10시야. 세상에. 햄버거 먹고 자야지. 다 클리어하고. 조그만한 거 하나 먹었으니까. 갑자기 또 긴급한 음악. 근데 이거 위험한데? 이런 대피하는 데에서 지진 나면 다 죽을 텐데.
우르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지반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긴박한 음악 깔아줘. 여기밖에 없는데 갈 곳이. 사람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 너무 느린데? 뒷사람들? 지진 나려나 보다. 자꾸 이런 음악 깔아주는 거 보니까. 병맛 게임 음악 같아 이거. 하도 비로리로리로리 이래가지고 다 왔다. 빰빰. 이재민들 시장이 어디 있는지 말해. 내 찾는 거야 시장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 왠지 높은 층에 있을 거 같아. 위험한데. 이렇게 오는 오르르 몰려오는 거 좋지 않은데. 사람도 엄청 화났다는데. 대피소에 대피를 늦게 해줘가지고 화날만 하지. 올라가 또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 막혀있네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안내 꼼꼼하게 잘해주는 거 봐. 길치를 위한 가이드처럼. 이지모드인데 거의. 알아서 알려주는데 가라고. 여기로 이상한 데 갈까봐. 이게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안 알려줘 모르지. 찾아치자. 아, 날 떠밀고 가네. 진짜 떠밀려서네. 앞에 가서 보고 찾아보래. 안에 시장 있는데 여기 있겠지. 뻔하지 뭐. 있다고 찾아보래. 주인공이 찾는 거야? 여기 아니야? 시장실 여기 있네. 응, 예뻐. 없어? 여기 아니면 딴 장소? 템플릿도 있네. 여기 숨어 있니 혹시? 너 시장이니? 아니네. 헬리콥터로 가자고? 최상층으로? 아, 이제 위험한지 골라서 간다, 이 사람. 일단 가자. 배고픈데 배부르고, 배부른데 배고프고. 엉망진창. 어지러워. 이 사람 따라가? 따라가자. 주인공이 제일 느려. 와, 새치기. 앞에 미니언즈 지나가는데, 주황색으로? 예. 항의해. 사람 엄청 많아. 대표로 나서는 거야? 그리고 6일째? 폭로해. 사리사욕 쳤어? 나쁜 놈. 헛소문이야? 떨어질 것 같은데. 몰랐나 보다, 사람들. 목소리가 좀 그렇긴 한데. 왜 주인공까지 몰아가지? 여탱이가 없네. 도와줬더니. 선동했어 사람들을? 아니야, 내가 선동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비리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직 모르잖아. 어? 키스 싱크? 뭔 인장이야, 뭐 인진이야. 넘어져서 쓰러진 건데. 어이가 없네. 불쌍한 척 하는 거 봐, 시장. 어이없네. 5억 원과 탈출용액을 준비하라 그래. 아싸, 아킹. 아싸, 500점. 진짜 아킹, 진짜 많이. 진짜 아킹 엄청 저지르네. 주인공. 떨어지겠는데? 와우, 저 지진, 와우. 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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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깨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겠지, 주인공. 이제 악녀의 그 뭔가 도와주는 거야? 누구야? 아까 갑자기 엔딩이야? 갑자기 뭐 팔이 막 나와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퀘스트.
엔딩인데 허무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엔딩곡이 저장할걸. 아, 진짜 엔딩까지 힘들었다. 드디어 하나 끝냈네. 화장실 갔다 올까? 이 와중에. 엔딩 음악 흐르는 때처럼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이게 끝날 줄 몰랐는데 방금 잡은 손 누구였어? 편의점 옷 입고 있는 것 같던데 설마 그 아저씨? 아킹저지로 당했던?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보자. 내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 엔딩인지 몰라가지고 슬슬 엔딩이 됐는데 했는데 쟤 너무 질질 끌길래 엔딩이 아닌가 만참 멀었나 보다 했는데 엔딩이네. 스킵 없나?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아 뭐야 빨리 지나가. 하, 힘들었다 진짜. 일단 엔딩 하나 봤고요. 다시 봐야 돼 근데. 이거 빨리 끝까지 봐야 또 저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뻔하지. 악녀의 근데 몰락인가 이거? 어떻게 구해주는 당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괜히 궁금하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왜 너 어떻게 되는데? 빨리 넘어가. 아, 사람 진짜 많아. 음악이나 들을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소윤 파크. 박소윤님. 더워. 문 열었는데도 덥다. 빨리 감기 없어? 이거 약간 감동인 게 그 꽃 찾아주는 거 좀 감동이야. 애들 죽은 애들 기린이. 재난 게임이만 한 것 같아. 똥겜이라고 얘기 많더라고. 이거 다 찾아봤는데.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그 헤어졌던 애 있잖아요. 돌 맞았던 애 사람들한테 걔도 찾을 수 있다는데 난 못 찾았어. 이 게임이 요 숨겨진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생략해도 스토리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똥겜인 듯 갓겜인 듯 갓겜인 듯 똥겜이야. 내가 못 보는 게 있는 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게임. 어떻게 해야 이제 어떤 경로로 가야 구하고 만나고 이걸 잘 몰라.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공략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찾아보면 없을 것 같아. 너무 스토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정석으로 안 가서 지금 얘가 악녀라서 이렇게 된 건지 정성적으로 안 가도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 분기점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시키고 다른 엔딩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하나하나 엔딩이 다 틀려. 보기 힘들고 챕터가 너무 많아. 솔직히 이거 며칠 걸려서 해야 돼. 한 4일? 추천 별로 안 하는 게임인 것 같아. 해봤는데 일단 엔딩까지 봤고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딩은. 일단 넘어가고 어? 아니네. 엔딩 아니네. 다행이다. 엔딩인 줄 알았어. 그 사람 맞지? 그 아저씨지? 누군지 안 나왔구나. 스킵했는데. 자 어서 내라고. 몰래. 시위 참가자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나쁜 놈인데? 근데 왜 구해줬어?
그냥 구두경고만 끝났어? 시장이야 원하지 않아서? 절단 에페 재난도시에서의 탈출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끝? 아 내가 스킵해서 못 본 게 아니라 그냥 그거구나. 스킵해서 못 본 게 아니고 저렇게 인질로 잡고 그냥 끝나고 다시 처음이야? 설마? 또 시작이야? 설마? 아니겠지? 어? 나 또 했네? 어, 여기, 원래 캐릭터 선택하는 곳이잖아, 여기. 나는. 아, 나만 살면 돼. 똑같이 해, 그냥. 나살이. 어차피 나살이잖아, 얘. 끝? 이 크리스마스 노래야. 예, 클리어 데이터 보존해. 새 데이터 하고. 끝이야? 자신을 돌아보는 약간 그런 건가? 그럼 제가 스킵해갖고 못 본 거부터 일단 볼게요. 로드 게임 들어가서 제 최악의 챕터가 다시 시작이거든요. 이게 부도심으로 가봐. 일단 이제 할 줄 알잖아. 다 할 줄 아니까 빨리빨리 끝내버릴게요. 여러분 세이브도 다 원하는 대로 하고 나사리 그 새로 들어간 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엔딩 분기 루트도 해보고 다 해볼게요. 일단 우선은 대피소잖아요. 지금 여기로 가서 건너 뛰어 나사리 뛰어. 아 왜 안 뛰어. 뛰어 뛰어 나사리 뛰어. 왜 안 뛰니. 빨리 뛰어. 됐어 나사리 지금 뛰어.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불빛인 데로 가면 되거든요. 공룡을 알아버렸어. 여기 들어가서 지진 났죠? 무시하고 여기 건너고 여기 건너서 여기로 들어가고 세이브 데이터 필요 없어.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고 여기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새길로 들어가서 다시 엔딩 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스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 이쪽 좀 들어가서 못 보던 길로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건너고 그럼 여기 시장 보이고 시장한테 가자는 얘기 보이고 시청 그 다음에 뛰어 아사리 뛰어. 여기 가서 여기 사람들 있는 쪽 가고 어? 뭐 있어? 라디오 소리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바뀌죠? 주변 탐색해. 아 여기 들어가 소환에 참가해. 뛰어들고 일단 시장하고 어쨌든 구해준 거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괜히 그런 건데 얘가 폭동 일으키듯 부추긴 거네 주인공이. 배그 똑바로 해. 책임자 나와. 가자.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다음으로 가.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어 졸려. 저장할게요. 그래도 가기 전 아까 저 시청에서 저장한 데 있더라고요. 졸려. 젠장 졸리다.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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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씨 컨트롤러 안 먹어가지고 죽었어. 아니 이거 보면서 너무 위험한데 이 생각했거든요. 어이없네. 그냥 밟고 지나가네. 치. 아 컨트롤러가 안 먹어. 아까 잘 되더니 계열받네. 애니도 딴 거 보려니까 열받게 안 걸어지는 거 봐. 컨트롤러 먹토인 거 봐. 진짜 어이없네. 아까 내가 막 빨리 뛰어서 안 잡힌 거구나. 밟히는 거 진짜 어이없어. 이 사람들 진짜 트롤들이야. 야, 나사리 버전 아빠. 가자. 뛰어. 나사리 가. 왜 길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이랬는데 저기 사람들 뛰어가서 밟는 거였어. 올탱이었는데 진짜. 일단 가, 사리야. 살려면서 가야지. 어쩔 겨. 쟤네가 엄청 느리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컨트롤러 안 먹어서 못 가갖고 밟히는 거 걔 봐. 진짜 오빠. 가자. 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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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 사람들아. 비켜 이 자식들아. 밟히기 싫어 나. 아 그래서 긴박한 음악 나온 거구나. 왜 긴박한 음악 왜 나오나 했어. 이쪽? 이쪽. 아 여기 올라가는 거다 참 깜빡할 거야. 오. 아까까지 눈 뜨던 사람들 언제 또 올라와가지고 빨리빨리 올라와. 게임에 교훈이 있어. 일단 그 나쁜 일 당한 여자애는 같이 오랄 때 왔어야 됐고 좀 믿을만한 애들 따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결론. 교훈도 있고 재난 상황에는 미친 X들이 많다. 그 빌런이들 나 왜 구해주는지 모르겠어. 다시 엔딩 보러 가야지. 그 남자 편의점 남자. 그리고 또 범인은 또 몰아요. 또 침대래야 뭐 해야 되지. 시장에 잡아. 저장해 일단. 이 와중에 지장이 지장이래. 저장이 이 와중에 세대 저장소 아이 말라도 태저장 데이터 떠나고 일로 가서 헬기로 가. 펑펑가에는 왜 있다 여기? 여기 들어가서 아니라 그러면 다시 나오고. 그쵸? 여기 나와서 근데 뭐 이거 있어? 템플릿? 딱히 없네. 시청관은 하이 나와서 헬기 타고 올라가자 어쩌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로 와서 여기? 여기서 이제 엔딩 볼 수 있어. 저장해. 시청 5층 여기 저장해. 잡았어. 다음으로 가거든. 주장 안 된 거야? 몰라 일단 가. 나 어지러워. 게임을 너무 오래 했어 지금. 완발피네 이거. 주장 다시 이용해. 저장하라고 일단 놔주는 거구나. 저장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그냥 여기서 저장할 거. 그리고 저장 됐네. 뛰어 올라가다로 안 된 줄 알았지만 타이틀로 돌아가시겠는데 깔렸던 거였구나. 막 내 동물을 막 눌러버려가지고 몰랐어. 전경이 보인다. 여기 모르고 지나갔네. 좀 막 눌러가지고 여기 기어 들어갔다. 여기 안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가나? 딱히 뭐가 없어 보이긴 한다. 여기 못 지나가나 보다 딱히. 오
뭐가 없나봐. 부근만 긴박해. 나 지금 엄청 여유로운데. 아 일로 가네. 사람들 나 못 따라갈까봐 아예 길 사다다니 주려고 사람들 세워주는거야. 무한대로 나온거야 내가 안가면? 어이없는데. 됐다. 이 폭도들 줄 무시하고 가. 엔딩 봐 이제. 굿. 동로에 스킵 안 할게요 이번엔. 혹시 모르니까. 나 또 스킵하면 또 내용 모르니까 편하시네. 헬리포트. 진짜 빌리가 아닌 분은 주인공이 그거 한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구해준 거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킹을 많이 저질러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것 같기도 하네 사실. 여기서 이제 스킵 했어도 어차피 다 내용을 보긴 했네 내가. 여기서 얘 선동하는 애 극혐. 목 잡고 있는 거 당황. 나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이렇게 선동하는 건지 모르겠네. 겁먹었어. 5억 초. 5억 무세. 살려고. 못된 여자. 아케인 포인트 500점. 여기서 이제 이번 좀 획득했다 나와서 오케이 누는 거예요 그냥. 그거지 어쨌든 획득했다 하고 오케이 눌러 다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스킵 눌렀었죠. 스킵 이제 안 누를게요. 편의점 그 옷만 보였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딱 끝났었는데 스킵 눌러가지고 여기 딱 이만큼만 보고 편의점은 이랬는데. 그쵸? 스킵 안 할게 이제. 궁금했어. 엔딩 크레딧까지 봤는데. 구마자오씨 도와주겠지만 오만엔이다 꼭 내라고. 이랬어? 이게 엔딩이야?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타이틀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타이틀로 돌아가. 이제 봤던 엔딩이잖아. 아 뭐야 스킵 안 돼? 안 되나봐. 여기서 악행 말고 착하게 행동해볼까? 근데 이 나사리가 악행 포인트 너무 많이 쌓아갖고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왜 된 거야? 이러고 막 절망하고 좌절해도 똑같은 엔딩일 것 같아. 어차피 악행 포인트 너무 많이 쌓아서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러면은 내가 이 엔딩 말고 어차피 똑같은 데 저장했으니까 착하게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엔딩 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어 이거. 스킵 안 돼? 스킵이 안 되나 봐. 컨트롤 작동하는 소리. 안 돼. 아, 컨트롤 작동하는 소리도 안 된다.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10시 36분입니다. 아, 진짜 몇 시간이냐고 이 게임. 뭔가 매력 있고 말성이 있는데 솔직히 재밌거든요. 답답한 게 엄청 많은데 재밌어. 근데 답답한 걸 푸니까 사이다라서 재밌는 거지. 그게 안 풀리면 너무 재미없고 지치는 게임이고 퍼즐 요소가 너무 많아요. 딱 뭐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진짜. 제일 최악인 것 같아 이 부분이. 제가 평가를 진짜 해보자면 엔딩은 다 안 봤지만 재미 요소는 4점 정도 되고 어려움은 한 10점 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고 그 특히 그 물 아파트 운전 진짜 겁나 열받아요. 보트 운전. 그리고 진짜 힘들었던 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그 큰일 난에 도와주는 거. 선생님 죽음 좀 아쉬웠는데 그 전까지 선생님 죽음 오는 단계 전에 그 폐허된 마을 불탄 마을 거기 진짜 힘들고 불탄 마을 전에 사실 하긴 여기 오는 가장 다 힘들어. 그 건물에서 여자애 구해주는 거 진짜 극악이고 모르는 사람이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학생 찾는 거부터 어려워 처음에. 아무튼 진짜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굿엔딩은 못 봤는데 아킹 포인트 엄청 쌓은 사람이 비애인 것 같아. 일단 스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착한 짓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애한테 갈게요. 봤던 엔딩이라 이미 이건 필요 없는데 사실. 저 로고는 뭐지? 회사 로고인가? 아니면은 재난 뭐 게임에서 인증받은 이런 건가? 스킵 좀 주세요 제발. 이 게임 초반에 도시에 나가서 할머니 도와주고 도시랑 남자 보고 선생님 만나서 학생구하고 학생구에서 길 나아갔다가 불타서 버스 밀고 나아가서 이거저거 퀘스트 깨고 편의점에서 겁나 헤맨 다음 빌런 만나고 또 앞에 나아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운전 거지같이 해야 되고 지진 엄청 심할 때 재밌다가 그때 지진 엄청 심할 때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는 거 아무튼 엄청 힘들. 그 다음부터 계속 힘들다가 좀 재밌는 게 이제 기적의 물 그 파트 재밌는데 솔직히 쉬워. 어렵지 않아. 할머니 데려다주는 거 거기가 제일 쉽고 귀찮을 뿐이야. 단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적의 물 어쩌고 하는 게 제일 귀찮아. 아무튼 아 이거 엄청 기네. 빨리 해줘라. 아무튼 재밌었다. 재미는 솔직히 있었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리고 컨트롤 잘하시는 분이 해라. 그리고 이런 거 잘 맞추시는 분들 어디 가고 나 같은 기치는 엄청 하루 종일 걸리는 게임이다. 다른 분들 보면 다 5시간 플레이 돼 있을 것 같아. 봤던 거니까 스킵할게요. 근데 알려주는 거 진짜 끝까지 빌런 도와주더니 끝. 넘어가 제발 빨리. 다시 소생해서 다시 플레이하라 이건가? 착한 짓 하라고? 와 끝까지 나쁜 짓 할 거야. 인성질 할 거야. 나사리 넌 끝까지 나쁜 짓을 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악녀같이 생겼네. 계속 악녀로 나서서 그런가? 나만 우선시해. 이거 하고 싶었어. 끝. 컨택을 다시 해라 이거네. 그래서 굿 엔딩 봐라 이거네. 어 저장 안 해? 아 이미 했어 아까. 아니. 일단은 로드게임 들어가서 착한 짓 해봐. 그래도 안 통할 것 같아. 아케인 포인트 너무 많아. 끝까지 들어가서
전망플로 시장 여기 가봐. 가서 세상심까지 왔죠? 하, 진짜 힘들었다. 여기서 착한 짓 해봐. 그러면 안 몰릴 거 아니야. 복도로 굿엔딩 한번 보자. 그래도 우리 나사리 나쁜 짓 많이 했어도 착한 짓도 많이 했는데, 그쵸?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배드엔딩만 있으면 아쉽지. 가, 일단 떠나가. 사람들 밟히진 않네. 이제 치고 스킵할게요. 여기 앞부분 스킵. 하이 시장. 아, 일어나서 힘들다. 보고 있어서 산 거. 부추기는 사람 극혐, 사람들 극혐. 폭로하지 말고 이재민을 진정시켜봐. 그래, 나사리가 이제 착한 척 해. 갑자기 이제 와서 뭐라고? 시장철을 늙겠단 거냐? 갑정놈 시장이 스판이래. 진짜 어이가 없네.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악녀라서 안 믿어주네. 똑같은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착한 거 해도 왠지 어? 어, 이제 선택지 없어. 틀렸어. 다들 분위기 흐슬려서 말이 안 통해. 이거밖에 없어.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넘어져. 그러고 지진나서 배포 그러고 쓰러지고 똑같은 엔딩? 진짜 악녀라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서럽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 악녀의 몰락. 너 진짜 내 얼굴 외운다. 너 씨 그만 선동하라. 진짜 세 번씩이나 스킵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다치게 할 뜻은 없었다고 할까? 변명보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솔직하게 그게 나. 이게 더 설득력 있어. 솔직히 헛소리래. 안 믿어주는 거. 우리 나사리 너무 악녀구나. 왜 불안하고 뭔가 납치하듯이 인질 잡듯이 저렇게 잡냐고. 오해밖에. 그리고 나사리만 떨어지는 것도 이상해. 제 수장이 뒤로 밀었어? 이 와중에 왜 놓쳐서 떨어져? 아무튼 여기서 엔딩? 똑같죠? 먼지거리에도 엔딩은 똑같다. 그거네. 메인 들어가서 딴 거 했다가 종료하고 다시 나가서 WEK19 여기 말고 나가. 나사리 일단은 다른 엔딩도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배드 엔딩 봤고요. 먼지거리라도 인동질을 많이 해서 망해버린 나사리 결말 한번 봤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다른 엔딩으로. 오늘은 안녕. 다시 이어서 따로 올릴 거라 오늘 안녕이라는 거 사실 오늘 다시 바로 지금 바로 또 할 거예요.